교수님의 시 고려대학교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문에는 운패가 없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름도 없는 대학의 이름을 모두 다 안다는 듯 아무도 이 대학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도 없다. 입학원서 들고 처음 찾아오는 고등학생들도 여기가 고려대학교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매일 교문을 드나드는 수천 명의 학생들도 정문에 문패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얼씨구 절씨구 고려대학생 노릇 잘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고려대학교 정문에 문패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캠퍼스는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대학의 역할을 제시해왔던 고대정신을 계승하여 세종캠퍼스만의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캠퍼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등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비전 2025 플러스를 선포하고 글로벌 연구 역량으로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융복합 특성화 캠퍼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고 연구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2019년 5월 28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 대표입니다.